여자가 무슨 일이야? 집안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대. 맞아. 당신 왜 이렇게 미니적인 거야? 오바! 독침을 날린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우 지혜 다리 통 좀 봐라. 긴장해도 되겠네. 무슨 여자의 다리가 저래. 지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부끄러워하며 다리를 가린다. 2번 엄마에게 도움을 청한다. 3.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4. 다이어트를 고민한다. 5번 독침을 날린다. 3번은 괜히 그냥 사무치고 갔더니 이제 계속 두고두고. 사실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걔가 대놓고 눈앞에서 막 왜 그러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친척끼리인데 아, 너가 가족 괜찮다고 해.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 얘기 더 안 나오게 그냥 가리고 말 것 같아. 내가 하는 건 사실 한 번이야. 이렇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릴 줄 알고 친척들하고 계속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울어. 짬이 안 되고 일방하다. 이 명절이 명절. 엄마는 며느리잖아. 1번. 거의 최악의 선택하신 것 같아. 그 이후로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면 다른 사람과 본인의 체형을 비교하게 됐고 짧은 바지를 입지 않게 됐다. 26! 자, 자취방에서 혼자 미드를 보고 있는 지혜. 낯선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좀 전에 배달 갔던 알바생인데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연락해봐요. 지혜가 해야 할 행동은? 차단. 1. 거절의 의사가 담긴 답문을 보낸다. 2. 남자친구에게 알립니다. 3. 개인정보 유출로 본사에 컴플레인을 한다. 오, 야, 좋다. 야, 3번. 자존감에 대한 선택지보다는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어. 내가 진짜 아닐 거라면 난 이 4번이 없어. 3번, 4번, 1번 다 엄청 위험해. 나는 3번이 조금 위험한 이유가 시간이 걸리잖아,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3번같이 데미지를 주면은 그거는 팔로 찌를 수 있는 거고. 친구들 알고있자. 거절을 문자했다가 내한 내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 지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표상 있으세요? 4번 가자, 이게 쭉쭉 갑시다. 이건 말이 진짜 무난하게 그래, 그래. 4번 가자. 4번, 번호를 차단한다. 번호를 차단하고 다시는 그 집에 배달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누군가가 자신의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이 찝찝했습니다. 자, 32로 갈게요. 회사에서는 지혜의 임신소식이 달갑지 않아. 회사 사정 알잖아. 우린 출산휴가 힘들어. 다음 중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낙태를 고민합니다. 낙태? 너무 그냥 된 거 아니야 이거? 2번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3. 회사를 그만둡니다. 4. 고개를 숙이고 보급휴가를 부탁합니다. 야, 1번으로 낙태하잖아? 붙들려갈 수 있어. 여긴 낙태 불법이니까. 저질러. 그만두는 거면 분노가 될 텐데. 원망.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내 편인 것 같은데. 전 2번. 2번. 사회성까지 고려하면 난 4번인데. 오히려 저 얘기했다가 아니 지혜씨 지혜씨 내면 못 알아보고? 이래서 내가 뽑아낸다니까? 여자들이란 2번고? 2번고 출산휴가를 요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고 영재 10살 눈치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죽었어요? 49살의 이지혜. 남편은 이지혜가 육아에 전념하길 원하지만 작가로서 꿈이 있는 이지혜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도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다음 중 지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본다. 2번 남편 말처럼 가족이 헌신하며 산다. 3번 취미로만 글을 써보기로 한다. 4번 남편 몰래 끊임없이 이력서를 넣어본다. 아씨 아까 전에 무급휴가를 그냥 연락했었는데 안 잘리게. 난 3번. 왜냐면 4번은 또 떨어지는 경험을 계속 할 것 같아. 4번이야. 몰래니까 어쨌든 사회성 문제 없잖아. 아, 합격을 했지만 남편한테 말하자? 왜 그딴 짓을 하고. 뭐! 집안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당신 왜 이렇게 인위적인 거야? 야, 취미로만 쓰자. 여자가 무슨 일이야? 3번. 3번 가야 되나요? 글을 쓰다 보니 더욱더 회사에 다니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 같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감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죽었어요. 아 뭐야! 야, 야! 불복 되게 잘하신 거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말 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 이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얘는 그 사회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아 진짜 이런 거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제가 내 지인이면은 여기에서 그럼 남성 근처에 있는 남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아니고 현실이니까 살아있지. 내 삶이 게임이었다면 나는 진짜 한 10대 때 죽었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지르스 일동 운영합시다. 운영. 운영.